빨리 해보세요. 선생님 밀어볼게. 이거랑 빨리 안쪽으로 주세요. 이거랑 완전 틀려. 뛰다가 네가 한 번 더 밀어봐. 뛰다가 너처럼 뛰다가 밀었는데 이렇게 하면 나가는 거고. 같이 뛰다가 멈춰 있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하고 다시 레그 돌아오는 거고. 호연이가 지금 네가 형한테 얘기한 게 근력이랑 그 뭐 파워랑 나가는 힘 이런 거 되게 많이 좀 좋아졌는데 지금 네 몸을 제어를 못 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다 그랬지. 근데 그 파워를 제어를 못 하겠어. 오케이. 그래서 지금 하는 훈련 자체가 이제 무게 중심 이동이기 때문에 과하게 무게를 이동시켜야 돼. 네.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하게 무게를 이동시켜서 그래서 제어할 수 있는 제어력을 길러야 돼. 그러니까 이제 바깥발 훈련을 할 때 하나 둘 셋 하지 그치? 네. 하나 둘 셋 해서 이제 계속 추이동을 하는 거잖아. 네. 과하게 무게를 갖다 갖다 이렇게. 알았지? 하나 끊어도 돼. 네. 무게 자체를 들여가게 되면 등분에 많은 부하를 들어갈 수 있을 거야. 근데 일반적으로 네가 하는 걸 보여줘봐. 네. 그렇지. 이런 식으로 좀 빠른 템포로 하잖아. 근데 이번엔 네. 과하게 완전 엉덩이를 집어넣었다가 들어올 거야. 과할 정도로. 그렇지. 그렇지. 자, 그리고 마지막 바깥발이 쫓아와야 돼. 네. 중요한 거는 자 무게 이동을 해서 버티는 힘이 길수록 너에게 훨씬 더 좋아. 아... 봐봐. 자, 지금 상황처럼 똑같이 좀 더 1초 정도만 기다려봐. 그러면은 네가 근육에 대한 느낌을 알 수 있을 거야. 됐어. 자, 그러니까 어디 더 많이 느껴지지, 그치? 여기 엉덩이 많이 느껴지지? 네. 그 수축을 네가 길게 하는 거야. 네. 물론 이런 훈련이 지속되면 한 번에 나가는 게 안 되겠지만 일단은 이것을 길러주고 나서 네. 좀 속도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알겠지? 그러니까 네. 이 지금 네 몸무게잖아. 지금 네가 몸무게 2kg 늘었잖아. 네. 그 2kg가 그냥 뭐 펼쳐서 넣는 게 아니라 네. 네 파워 주고 근력 준 네. 잃어버리기 너무 아까운 키로잖아. 그렇죠. 근데 이걸 네가 제어할 수 있으면 좋아. 네. 제어할 수 있는 운동을 우리가 길러주는 거야. 저기까지 오버할 만큼 들어갔다가 또 반대쪽으로 들어가는 거 알겠지? 네. 대신에 반대쪽으로 올라갈 땐 좀 빨리 해도 돼. 견디는 것만 잘하면 돼. 좀 더 오래. 그렇지. 그렇지. 좋아. 그렇지. 오케이. 자, 빠른 건 좋은데 좀 더 오래. 과장할 정도로 오버할 정도로. 그렇지. 그렇지. 바깥발 제대로 만들어야 돼. 오케이. 바깥발 과장해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니까. 바깥발 확실히 대각선으로. 자, 해봐. 좋아. 지금처럼 좋아. 이렇게 좀 몸이 흔들리는 자체가 훈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깥발 완전 바깥발 대각선으로. 그렇지. 그러지 않은 들리지. 네가 생각했던 만큼 빠르게 가게 된다면 그건 파워를 쓰는 거잖아. 근데 이게 제어력이 쓰는 게 아니야. 바깥발 이렇게 잡아줘야 돼. 제가 좀 힘들다 그랬지? 여기 위기 있어야지.
이렇게 그냥 버티면 힘들, 너무 힘들 거 많이 가는데 그냥 무게를 이렇게 이동시켜주려고 했다가 같이 안 하니까 이렇게 편한 거. 편하지 당연히. 그건 당연한 거야. 그냥 이 상태에서 네. 이렇게 뛰는 거랑 네. 이 상태에서 어금뚝 뛰는 거랑 폭발이 어쩔 거 같아. 무게중심 그 5kg 부어주고요. 거냐면 어쨌든 지금 약간 좀 수비에게 특화된 훈련이지만 호연이한테 도움될 수 있는 건 무게 어차피 무게를 잡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시킬 거예요. 수비수들이 이제 특히 이제 자세를 잡았을 때 상대방했을 때 대개는 이 뉴트럴 스탠드를 안 잡아요. 이거는 물론 피지컬 접촉이 잘 안 되는 축구에서는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뭐 알도 먹을 수 있고 오른쪽 왼쪽 그냥 다 내주는 거거든요. 대개는 오른쪽 백들은 오른쪽 오른쪽 못치게 이런 식으로 들고 있거나 있든가 그렇죠. 네. 왼쪽은 왼쪽 풀백은 이런 식으로 등지고 있는데 스탠드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얘가 제가 지금 무게를 중심을 반대쪽 왼쪽이 잡고 있거나 오른쪽 잡고 있어 뛸 때에 그대로 축을 돌아서 반대 발을 뛰는 훈련인데. 호연이 같은 경우도 지금 저를 오른쪽 갈 때 반대발이 들어오면서 잡고 다시 스탠드를 잡아야 돼요. 근데 이곳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누구도 스탠드를 잡을 때 이쪽 뛴다 그래서 발이 그냥 교차해서 뛰는 경우 전혀 없어요. 사이드 스텝을 해야 돼요. 사이드 스텝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골반이 돌아가면 돼요. 즉 발꿈, 앞꿈치와 더불어 골반만 돌아가게 되면 제가 바로 뒤돌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저력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. 주력이 빠른 축구 선수들이 이제 드리블을 풍 치고 나갈 때 이쪽으로 지나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뛰는 거지만 그렇죠. 이건 완전 몸을 터내야 되지만 이쪽을 만약 먹었다 그러면 그냥 골반만 틀어주면 되거든요. 그 훈련이에요. 두드리게 보여줄게요. 자, 이 상태에서 넘어오는데 오른쪽 갈 때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전혀 존재할 수 없는 스텝이에요. 여기서 골반 틀어주면서 틀어줬죠? 근데 다시 멈춰주고
다시 앞선 데 잡아주고 왼발 레디 레디 하고요. 이때 이제 축이 될 거 아니에요, 그렇죠? 축이 됐을 때에 다시 골반만 돌려주고 잡아주고 다시 돌아갈 때 무조건 이 가운데 선에서는 제가 오른쪽 갈 때 오른쪽 보고 있어야 되고 왼쪽에서 골반만 돌아와서 왼쪽만 보고 있어야 돼요. 해봐. 네. 일단 훈련을 좀 해볼게요. 오늘 또 행동적인 동작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뭐 빠르거나 그렇게 수용할 필요 할 필요 없어요. 그렇게 스탑하니까 너무 엉성하잖아, 그렇지? 게임에서 나와야 되는데. 해봐. 잡고 이 반대편 꼭 잡아줘야 되나? 난 그거 생각해요. 딱 잡아, 그렇지? 그래서 잡고 너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제가 바깥 걸 해놓은 거잖아. 네. 네. 그거야. 아, 이해했습니다. 네. 그렇지. 네. 그렇지.
괜찮아. 훈련이니까. 다리를 낮춰봐. 그렇지. 다리 낮춰봐. 반발. 엄마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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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그렇지. 약간 좋고. 좋아. 그렇지. 돌봐, 막 굴려. 쫓아가는 거잖아. 쫓아가고 멈추고, 그렇지. 쫓아가고, 내려가고. 깜빡, 깜빡. 아, 예. 아. 제일 중요한 거야. 자, 여러분들 저희 이제 그 레더 훈련 끝나고 밥 먹습니다. 아, 순댓국 먹는데 의외로 좋아하네요. 순댓국 보여줄까요? 기가 막히죠? 야, 네가 좀 먹을 줄 아는구나. 역시 하얀색은 빨간색으로 능욕시켜주는 게 정답이야. 맞습니다. 팍팍 넣어. 기가 막힌다 여러분들. 지금 추워요. 밖에 눈 와가지고 지금 추운데 저희가 딱 들어와서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. 오늘 운동에 운동을 한 거 안정을 해야 되잖아. 늦게 먹었던 점이. 일단 바깥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낀 것 같고. 그러니까 형이 말한 거면 훈련할 때만 뿐만이 아니라 진짜 무의식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나올 수 있게끔 그게 중요한 것 같고. 수고했고. 내일 내일도 트레이닝이니까 맛있게 먹고 가자. 자자. 여러분들 전 여기서 끝낼게요. 안녕.